아모레퍼시픽이시고 매수가가 18만 2천 원 그리고 비중 10%이십니다. 지금 뭐 화장품 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고 또 화장품 주 이 테마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지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아모레퍼시픽 지금 성기배 대표님께 연결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성기배 대표님 뭐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참다가 내가 사니까 고점이네. 이런 18만 원을 샀었으면 기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기간이, 매수한 기간이. 한 2주 됐을까요? 아, 2주. 예. 딱 요즘 너무 화장품 막 뜨고 다른 종목들도 급등을 하고 하니까 참 우리 심리가 지금 안 타면은 소외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아마 샀을 것 같은데 다행히 비중이 10%니까 요 전략을 좀 세울 수는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이런 종목들을 할 때는 이렇게 전화해서 누구한테 물어볼 정도면은 이런 높은 위치의 종목은 앞으로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서 이거는 내가 분할 매수를 하겠다든가 내가 빠지면은 바로 정리를 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분을 데이 트레이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언제쯤 추가 매수가 가능한가 하고 네네. 또 이거 선절하면은 그것도 언제쯤이나 한번 선절해 버릴까 막 꼭 굳이 네네. 수익을 많이 보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한번 봐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로서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격대가 10만 원대가 넘어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거의 한 20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다고 봐요. 물론 이제 조정을 거치고 뭐 제가 앞선 시점에 말씀드린 실리콘2 같은 거는 2200원대에서 지금 5만 원대에 오르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화장품 테마들이 확산되고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고 급등을 타서 올라왔는데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주의 대장주이긴 한데 좀 무거워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제 보통 매수가에서 좀 잘랐어야 하는 타이밍인데 지금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들고 계시고 또 이제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딱 오늘 지나는 시점이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새파란 새구역에 들어갑니다. 웅덩이 공항에 들어가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좀 물을 더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종목이 올랐다가 빠지면 물 먹는 구간이 나타나고요.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보시면은 올라와 줘야 되는 노란선 위인데 지금까지는 노란선 위에서 무지하게 오랫동안 한 달, 두 달, 석 달 이상을 끌었는데 지금은 저는 물타기는 지금은 하지 말자. 지금은 하지 말고 못 팔겠거든 조금 들고는 계시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이 가격대를 보면은 요 아래 꼬리를 다는 가격대를 16만 9천 원이에요. 16만 9천 원을 이탈하면은 요 종목이 조금 더 아래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시장의 주도주이긴 한데 이 종목이 빠지면은 조금 더 빠진다. 그래서 저는 한 10만 5만 원선 부근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 되면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노려보거나 하는 그런 테마, 이 테마가 쉬었다가 순환매가 도는 시점이 올 테니까 그렇게 보고요. 자, 종근은 요거를 한번 다운을 한번 받아서 설치를 한번 해보세요. 누구든지 쉽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걸 보시면은 이렇잖아요. 지금 차트에 일반적인 차트에다가 이렇게 나오도록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차트와 똑같이 해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저점에서 터질 때 선의 거래량하고 합쳐서 이렇게 분홍색 선을 딱 길게 나오면은 분홍색 선이 나올 때만 급등하게 돼 있어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은 저 신호를 열어놨으니까 그러면은 이 선이 나온 뒤에서 초기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형식의 차트를 사면 지금 신고가 종목들은 다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 초기에 보고 지금 그런 시점을 돌파해서 거의 뭐 한 7, 80% 오른 뒤에 마지막 이제 18만 2천원에 샀는데 지금 큰 손실은 아니니까요. 일단 조금만 참고 보고 들고 가시고 반등 나올 시에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 이제 수익 나는 경우는 뭐 계속 끌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비중이 10%가 아니기 때문에 큰 염려는 하지 말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많이 내려가면 15만원까지 내려간다는 이 말이죠? 그것도 100% 넣지 마세요.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려요. 그래서 맞는 거는 봐라 맞지?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틀리는 거는 썩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100%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계속 보고 이 종목들을 한 2,300개 되는 종목 중에서 한 1,000개 이상을 종목을 레이더를 딱 켜서 매일 보니까 여기 사고 여기 팔고 이게 되는데 사실은 뭐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일도 하셔야 되는데 매일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10%씩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뭐 10%보다는 5%씩 투자하는 것이면은 뭐 조금 더 떨어지면은 뭐 한 번 더 사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지금 주도주로 나타나고 있는 그 화장품 주이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거운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말씀 시청자님이 궁금해하셨던 비중 확대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 종목도 특정 가격대를 이탈할 시에 또 추후의 전략 다시 한번 연락을 해주시면 함께 고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이제 네. 올랐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좀 조심을 이야기하는 거지. 네. 사실 추세적으로나 네. 화장품 테마는 쉬어도 한 번 더 간다고 보기 때문에 또 더 갈 수가 있어요. 원래 가는 놈이 잘 가요. 그렇군요. 그래서 항상 관심권에는 일반 네. 시청자님들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네. 그래서 조금 쉬어는 갈 수 있겠지만 화장품주는 앞으로도 조금 더 간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화장품주 가지고 계신 분들 기담아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추가 또 상승 여력이 있는 테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 종목에 관해서도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저희 주식사서함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